전북 정읍 구경으로 자리 잡은 도심 속 명소 쌍화차 거리가 박물관 전시 작품으로 선배입니다. 정읍시립박물관은 제11회 기획특별전인 쌍화로 통하다를 정읍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내달 29일까지 개최해 쌍화차 거리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조명합니다. 허준의 동의보관 잡학편에 보면 쌍화탕은 사물탕과 한기건축탕의 합방으로 아는 처방입니다. 저희 시립박물관에서는 쌍화로 통하다라는 기획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전시를 의도하게 된 계기는요. 정읍에는 쌍화차 거리라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쌍화차 거리에는 그 쌍화차집만의 이야기와 역사성 그리고 문화성을 저희가 다루고 싶어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획특별전인 쌍화로 통하다는 쌍화차 거리의 현재, 쌍화탕의 역사와 깊은 맛, 쌍화탕을 만드는 사람들과 찾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쌍화차 웅동지황 등 전통음식 문화의 가치도 재조명합니다. 이번 전시는 제1부 쌍화차 거리의 탄생, 제2부 깊은 맛 쌍화탕, 제3부 쌍화로 통하다로 기획돼 정읍의 독특한 맛인 쌍화차가 문화 역사 예술 세계로의 소통을 전합니다. 1부는 쌍화차 거리의 탄생입니다. 쌍화차 거리가 30여 년 전부터 어떻게 탄생하고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깊은 맛 쌍화탕, 쌍화탕의 어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보시면 쌍화탕에 대한 9가지 재료와 그리고 효능이 나와 있습니다. 3부는 쌍화로 통하다인데요. 정읍 전역에 있는 쌍화찻집의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에는 전통찻집 분위기와 옛날식 다방 분위기를 자아내는 공간도 마련돼 있고 영상물 6편을 상영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더불어 고대차 도구로 알려진 초도와 청개구 만들기, 쌍화차 시음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K-REN 홍재희입니다.